not your fault. I know. No, no, no. It's not your fault. I know. It's not your fault. All right? It's not your fault. It's not your fault. Don't fuck with me. It's not your fault. Don't fuck with me, all right? Don't fuck with me, Sean. Not you. It's not your fault. Oh my God. Oh my God, I'm so sorry. 자, 지금 바로 본 영화가 Good Will Hunting. 바로 지금 너희들이 본문에서 다루게 되는 영화 그 내용이다. 지금 주인공이 누군지 알겠니? 바로 Matt Damon, 마르션의 주인공으로 나왔던 사람이지. 그리고 이 선생님으로 나왔던 사람 너희들은 모를 수 있는데 로빈 윌리엄스라고 아주 유명한 미세스 다파이어의 주인공이었지. 지금은 죽었어. 지금 죽었는데 이 사람이었는데. 자, 여기서 바로 나중에 이제 이 사람들이 언급이 나오니까 제가 나중에 일단 설명을 해줄게. 이 방금 보여준 장면 이게 명대사 중 하나지. 뭐 not your fault. 너 잘못이 아니야. 아, 지금 이건 너희들한테 만일 내가 너희들한테 뭐 너 잘못이 아니야 이러면 너희들은 어쩔 이러면서 아마 반항할 것 같은데 그래도 쟤는 나름대로 이렇게 많은 걸 깨달았다는 뭐 이런 내용이었다. 어쨌든 각설하고 일단 들어가 보자. 자, In the popular movie. 자, 인기 있는 영화 Good Will Hunting에서 The Janitor. Janitor은 뭐 문지기 이런 뜻도 있지만은 잡부 이런 뜻도 있다. 자, 어디? MIT. 어, Massachusetts 공대지. 그 MIT에서 일하는 그 잡부. 자, MIT는 어디야? 가장 최고의 대학 중에 하나지. 바로 미국에서 최고의 대학 중. 원어부 다음에는 뭐 복수명사인 건 알 거고. 자, 최고의 대학 중 하나인 MIT에서 일하는 그 한 잡부가 아주 복잡한 수학 문제를 풉니다. 자, 문제는 어떤 문제지? Was written. 칠판에 적혀져 있던 누구에 의해서? 한 교수에 의해서. 자, 이 교수는 누구냐면 요 밑에 나오는 램보야. 램보. 아까 그 화면에 나왔던 교수는 바로 션이야. 션. 그러니까 이 수학 교수는 바로 이 램보 교수지. 바로 이 교수가 칠판에다 어려운 문제를 적어놨는데 얘가 그걸 그냥 청소하러 왔다가 풀어버릴 거야. The janitor, 그 잡부, Will Hunting. 바로 Will Hunting이 그 Matt Damon이다. 그 잡부가 had been studying mathematics, 수학을 공부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 스스로. 자, 여기서 어법적으로 조심할 거. 왜 had been studying이? had PP는 비교 대상이 되는 시제가 있다.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시제가 지금 뭐다? 어, 과거지, 과거. 과거. 그래서 이제 얘는 지금, 아, 저, 잠깐만, 이거 시제가, 아, 이 시제를 완전 짬뽕으로 해놨네, 이걸. 어, 이걸 같은 경우는, 야, 이걸 시제 문제를 나오면 이거 너무 어렵겠다, 이거는. 좀 문제를, 이거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좀, 아주 잘 만든 것 같진 않아. 어쨌든 had been studying은 뭐냐면 지금 과거 시점, 과거 어떤 기준 시점이 있는 거야. 그거보다 앞선 시점에서 계속 뭘 해오고 있었던 거야. 수학을 공부해오고 있었어. had been studying. 알겠지? 자, 그래서 그 Gerald Rambo, 그 Rambo라는 교수는 깨달았어. 뭐를? Will이 has a very special talent. 아주 특별한 재능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 자, 다음 장면에서 따라오는 장면, 바로 ING지. 다음 장면에서 He explained. 그는 그 상황을 설명해. 누구에게? 또 다른 교수 션에게. 바로 이 션이 아까 로빈 윌리엄스가 그 상황을 설명하는 거야. 그러면서 Have you ever heard of a man? 너는 한 남자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니? 자, man 뒤에 수식이 붙지? 어떤 man? 라마누잔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 이 사람이 이렇게 이름을 가져줬으니까 named가 됐다. 자, 그랬더니 션이 nodding his head, 그의 고개를 끄덕이며 yeah, 그랬어. 그랬더니 Rambo, so this Ramanujan lived, 이 라마누잔은 살았어. 어디에? 작은 오두막에 그 인도에서 살았어. No formal education, 어떤 공식적인 교육도 받지 않았고 어떤 다른 어떤 작업, 그 학문 성과에 대한 접근도 없었어. 그러니까 이런 학문 성과에 접근할 수도 없었어. 하지만 came across 하면 우연히 뭐뭐를 만나는 거지.
그는 우연히 한 오래된 수학책을 만났어. 그리고 from this basic text, 이 기본 서적으로부터 그는 discovered theories, 이론을 발견할 수 있었어. 어떤 이론? had confused. 수학자들을 오랫동안 혼란시켜왔던 그 이론. 자, 이거는 had PP 오는 거 맞는 거야. 아까 이 앞부분은 사실 좀 선생님 봤을 땐 좀 안 좋은 그런 시제라고 보는데, 이거는 뭐 알짤 없이 이제 과거 완료야. 왜? 그가 풀 수 있었던 이 과거 시제보다, 자, 뭐야? 자, 이 수학자들을 혼란시켜왔던, 왜 풀기 전에 혼란시켜왔잖아. 그러니까 얘가 앞선 시제잖아. 그래서 앞선 시제, 선시제를 딱 붙여버리면 과거 AD하고 선시제가 만나니까 바로 이렇게 헤드 PP가 된다는 거. 알겠지? 시제 조금 조심합시다. 자, 그래서 시온이 and he mailed them to Hardy. 그래서 그가 그것들을 자기가 발견한 이론들을 Hardy에게 보냈지. 자, 램보가 이게 That's right. 맞아, 시온. 그는 그것들을 교수에게 보냈어. 어디 교수? 바로 케임브리지에 있는 교수에게 보냈어. 그런데 콤마 ing 아니 콤마 콤마 후. 자, 여기 that은 쓸 수 없지.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계속적 용법이라고 하는데 이게 비제한 용법이지. 자, 이런 그 that을 절대 쓰면 안 된다. 그 한 교수가 즉각적으로 알아차렸어. 그 탁월함을. 어디에서? 그의 어떤 연구 성과에서. 그의 연구에서. 그리고 brought Ramanujan. 그 라마누잔을 영국으로 데려왔지. 자, 그랬더니 이제 시언이 그 따라서 말을 읽는 거야. 둘 다 그러니까 라마누잔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지. 근데 그곳에서 he suffered from pneumonia. 그는 폐렴으로 고통받았지. 그리고 젊은 나이에 죽었어. 자, 여기서 suffer from 대표적인 자동사다. 자, 시험에는 뭘 조심해야 되냐면 이게 자동사라는 소리는 수동태가 있다 없다. 수동태 쓰면 안 된다. 알겠지? 그래서 suffered from 자체가 몸으로부터 고통받다야. 자, 그랬더니 이제 Rambo, they work together. 그들은 함께 연구했지. 뭐를 위해서? 그들 삶에, 여기서는 뭐 나머지 동안, 기간을 나타내네. 그들 삶에 나머지 동안 함께 연구했지. 자, 콤마 다음에 ing니까 이게 분사구문인 거야. 뭘 하면서? producing some of the most exciting math theories. 가장 흥미로운 수학 이론 중에 몇몇을 만들어내면서. 해놓고 이론 설명이야. ever written 하면 지금껏 쓰여진 가장 흥미로운 수학 이론들을 만들어내면서. 자, 얘들이 만들어냈으니까 바로 ing가 온 거다. 라마누잔의 천재성은 was unparalleled. unparalleled 하면 비적할 수가 없었어. 견줄 데가 없었어. 시험. This boy is like that. 이 소년이 그와 같아. 하지만 그는 매우 방어적이야. 그리고 나는 누군가가 필요해. 어떤 누군가 can get through to him. 그에게로 get through. 통할 수 있는 누군가. 이 얘기는 뭐야? 그에게로 get through, 통해진다라는 것은 그를 이해시킬 수 있는 누군가, 그와 대화할 수 있는 누군가, 바로 그런 누군가가 필요하겠지. 자, 그러면서 사실 이 램보 교수의 목적은, 자, 자기도 이런 천재소년과 같이 작업해서 한번 이름을 내겠다, 이런 게 이제 목적인데, 바로 이 션 교수는 그냥 단지 그게 아니라 그 good wanting의 will hunting의 진짜 어떤 뭐 고민이나 이런 걸 들어주고 하면서 새롭게 바르게 살아가게 해준다는 뭐 그런 내용이야. 일단 알겠지? 자, 그럼 이제 본문 2로 들어갑자. 자, truly brilliant beyond Hollywood. 자, 헐리우드를 넘어서 진짜로 천재적인. 자, 그러니까 이게 헐리우드 그 가상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적인 이야기다 이 얘기야. 자, 그러면서 although 비록 Good Will Hunting이 fictional film, 바로 허구적인 영화를 할지라도 Srinivasa Ramanujan은 진짜 사람이었습니다. 아까 영화에서 나왔던 그 라마누잔이 실제 사람이었습니다. He was young. 그는 젊고 uneducated. 교육을 받지 않은 남자였습니다. 어디로부터 온? 바로 인도 출신에. 자, 그런데 그는, 이거는 그 남자 밑에 붙는 거다. 그는 turn out 하면 판명되었습니다. 뭐로? 한 명으로. 가장 위대한 수학자들 중에 한 명으로. 20세기에. 자, 원어브 들어가니까 뒤에는 이렇게 복수명사 오는 거. 알겠지? 복수명사 왔다. 자, 그래서 라마누잔은 태어났습니다. 어디? 가난한 가정으로 태어났습니다. 어떤 가정이니? 가정 설명한다. 자, 바로 마드라스라는 도시 근처에 살고 있는 이 가정으로 언제? 1887년에 태어났습니다. 자, although 비록 그의 가족이 was of high caste. High caste. 자, high caste. 이거 카스트 제도지. 아, 높은 카스트 계급에 있다 할지라도, 계급적으로 높았는데, they didn't have enough money. 그들은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어떤 돈?
to send him to school. 그를 학교에 보내줄 정도로 그런 충분한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despite this, 이건 전치사지. 이에도 불구하고 he began to study mathematics. 그는 수학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On his own. 그 스스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when he was 15, 그가 15이 되었을 때 그는 한 책을 읽었습니다. 자, 책 설명이지, 관계사지. 어떤 책, 어떤 모음집, 어떤 모음집이니? 바로 mathematical theorems, 바로 수학적인 어떤 정리들 또는 수학적인 이론들의 모음집을, 모음집인 책을 읽었습니다. 자, 라마누잔의 어떤 세세한 이해, 뭐에? 그 복잡한 아이디어에 대한 그 세세한 이해, 이 책에서의 그 아이디어에 대한 세세한 이해가 먼저 첫 번째 힌트를 제공했습니다. 뭐에 대한? 그의 진짜 천재성이던. 야, 똑똑한 사람이 아니면 어려운 이런 이론들은 바로 이해도 못하지. 근데 이해했다는 것 자체가 이제 천재성이라는 거지. 공부도 안 했는데. 자, he was given a full scholarship. 그는 전액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어디에? 대학에. 대학으로부터 전액. 자, 여기서 그 장학금을 받다 할 때, 대학의 장학금을 받다 할 때 이 전치사 to를 쓰는데, 이거는 그냥 공합이야. 언어의 공합이야. 장학금이 어디로부터 받다 할 때 이렇게 전치사 to를 쓴다. 그러니까 대학에 대한 어떤 장학금을 받다. 이 정도로 우리가 보면 될 것 같다. 하지만 spend all of his time, 그의 모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뭐 하며? 수학을 공부하면서 모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Because, 부사절이지. 왜냐하면 그는 그의 다른 수업들을 neglected, 무시했기 때문에 그의 장학금은 was not extended. 연장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학기에 있어서, 그치? 딴 데서 막 F를 받고 이랬나 봐. 수학만 잘했나 봐. 자, 그래서 he took an accounting job. 그는 회계사 직업을, 일을 가졌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그리고 began to have some of his work. 그의 연구들 중 몇몇을 출판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에? 바로 인도의 Mathematical Society라는 잡지에. 자, 여기서 이거는 have는 무슨 동사니? 사역이지? 소위 말하는 오형식. 그래서 some of his work가 그의 그 연구들 중 몇몇이 출판되어지는 거잖아. 얘하고 이 관계가 수동관계니까 이렇게 PP가 왔다. 알겠지? Published 되는 거 꼭 체크를 하고. 자, 비록 그가 was unable to finish his university education, 그의 대학 교육을 마칠 수 없었다 할지라도 he didn't lose, 그는 그의 열정을 잃지 않았습니다. 수학에 대한. 자, 우리 본문 2 한번 살펴봤는데, 본문 2 같은 경우 뭐 어법적으로 볼 거는 선생님이 살폈고, 이거는 뭐 다른 거보다는 그냥 그 일치 문제? 일치 문제 쪽으로 뭐 내리기가 좀 쉬운 문제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와 관련된 선생님이 이렇게 초록색으로 친 부분, 조금 어법적인 거 조금 체크하면 되지 않을까 싶다. 그 외에 뭐 외적으로 그렇게 뭐 어려운 그런 질문은 아니었으니까 너희들이 충분히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해. 자, 그래서 본문 먼저 전반부 여기서 마무리하고 나중에 이제 본문 2 또 공부를 하도록 하자.